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이 아시아에서 받은 여러 환난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지금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여러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에베소를 비롯한 당시의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환난을 말하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많은 구타를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참 많은 매를 맞았어요.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요. 세 번을 퇴장으로 맞았습니다. 한 번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울을 동네 밖으로 내어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혜로 끌어내치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무려 그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40여 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한 사람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직장생활 힘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동맹을 맺은 사람이 무려 40여 명이나 됐어요. 또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며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시아에서 여러 환난을 당하였어요. 그래서 9절에서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해요. 우리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정말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은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환난이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환난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서 숨을 쉴 수 있을까? 내일 아침에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환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사도 바울처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크고 아파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분이 계십니까? 삶의 빛이, 삶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스스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리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환난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에 겨운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러한 환난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런 환난을 주셨다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9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은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의 경험과 지식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누구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신고 하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시편 146편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힘이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46편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첫 번째 이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며 살던 사람도 언젠가는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죽음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슨 생각을 못하겠어요? 무슨 계획을 세우지 못하겠어요? 많은 거창한 계획을 세워놓지만 그 죽음의 날에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계획들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대상입니다. 사람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예.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고 하면은 내가 사람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 보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걸 말해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다고 그랬죠? 여러분, 보이는 사람을 보이지 않은 하나님보다 의지하게 되면요, 이상하죠?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떠난,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저주가 뭔지 아세요? 저주는요, 마음이 여호와께서 멀어져서 마침내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멀어지고 떠난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이런 여러 가지 환란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그 자체가 뭐냐 그러면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9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여기서 의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서 의지한다라고 할 때 그 의지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바타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무엇에게 매달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맡기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곧바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지 않으시고 왜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는요, 하루 한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들이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거예요. 그 연단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첫째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환난의 이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순서가 중요해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철저하게 실망을 당한 자가, 그리고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실망을 당한 자가, 아, 정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내 자신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려면요, 철저하게 내 자신에게 실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 손들어 보세요. 나는 내 자신에게 실망해 본 적이 전혀 없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면 안 되는 자리예요. 예? 이미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예? 목사인 저 자신도, 우리 모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참 많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 내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철저하게 내 자신에게 실망을 당해본 자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돈 좀 있다는 사람들,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보셨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왜? 내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믿지 않고 철저하게 내 자신에게 실망을 당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누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나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의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도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 같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간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어떤 풍랑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도 보게 되면 사람을 의지했다가 낭패를 당한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인생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다윗이 계속되는 전쟁을 통해서 승승장구하고 계속해서 땅을 확장해 나가고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오게 됐어요. 여러분 그 전리품 가운데는요 다음에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병거가 있었어요. 병거의 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역대상 18장 4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뭘 했느냐면 그 병거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다. 블레셋과 모압과의 전쟁에서 많은 병거들을 뺏었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900대의 말들의 그 병거의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핵과 미사일로 싸우는 전쟁이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요 이 병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병거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병거의 말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아가 싸워주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거의 말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병거의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대단한 고백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의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내 인생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면한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실제적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극심한 환난 속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음을 간증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아주 기분 좋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말은 수많은 죽음의 위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죠. 아,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구나.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죽는구나. 이렇게 감옥에서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큰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건지실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사망의 골짜기에 던져져 있을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때요? 내 인생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또 건지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잖아요. 또 건지실 것이다. 과거의 큰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앞날에도 내 인생의 미래에도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나를 또다시 건져주실 것을 믿었어.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지금 이 순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에 큰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미래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에도 내가 경험하는 인생의 크고 작은 사망의 그림자들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죠. 과거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앞날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먼저 건지셨고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지셨고의 은혜, 건지셨고의 체험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죠? 건지셨고의 은혜가 있어야 또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기가 막힌 그 웅덩이와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죽음의 위협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여러분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 또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건지셨고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건지셨고의 은혜가 없다면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건지셨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건지셨고의 은혜를 가진 자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건지셨고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또 건지실 것을 믿고 지금 이후의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사도 바울은 이제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중보의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여러 환난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야. 알았어? 자신이 나간 여러 환난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함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은 사람이야. 자신이 받은 고난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자신이 받은 이런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간구함으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도와달라는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자신이 여러 받은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잖아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기도는 가장 큰 도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큰 도움이 없습니다. 기도만큼 확실한 도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 주님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한 제자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보의 기도만큼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한 도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질의 유산을 남겨주기보다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부모는 저를 기도로 도와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루에 3시간씩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의 도움만큼 크고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간구함으로 도와야 됩니다. 이 세상에 기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이, 여러분의 남편의 영혼이, 여러분의 부모의 영혼이 여러분의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입니다. 21일 동안 기도회를 인도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날의 메시지를 전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구함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시고, 여러분의 목회자들을 간구함으로 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